YTN 라디오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배우 정혜리가 전하는 가슴으로 낳은 딸 12살 유진이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잖아요. 저희 엄마는 소중한 존재예요. 이렇게 엄마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유진이. 하지만 유진이는 엄마가 가슴으로 낳은 딸입니다. 유진이 생모는 유진이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생모와 함께 일했던 지금의 엄마가 유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진짜 내 심장이나 똑같죠. 나는 죄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 미숙아로 태어난 유진이는 심장과 골격의 장애를 갖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심장 속모판 교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 돌 때 교체했고 성장하면서 또 한 번 하고 20대에 한 번 하고 세 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성장을 못하니까 아직 못하고 있어요. 엄마는 집과 미용실까지 팔아 최선을 다해 유진이를 키우고 있지만 계속되는 치료와 수술에 빚이 쌓여갑니다. 수술비 걱정에 더 이상 키가 자라지를 않길 바란다는 유진이. 얘가 키가 크고 나면은 갈아야 되잖아요. 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써요. 용도 없는데 갈아야 되겠다. 유진이는 아픈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든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저 때문에 가족은 잔신형 안 신경 썼는데 제 가족한테 갈 거를 저한테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유진이에게 건강한 심장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정기 후원 전화 1688-3570 1688-3570. 이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와 월드비전이 함께합니다.